대한민국의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학생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싸임의 쌤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2022년도 9월 학기 입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혹시 외국인 학생 중에 우크라이나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 있으면은 저희 싸임에 문의 주시고요. 이제 자신의 대학 입시를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준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렇고, 그 다음에 미얀마 크라이시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학생과 미얀마 학생들은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더보기를 보면은 이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해주면은 최대한 여러분에게 편의를 봐서 여러분의 한국 대학 입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상황이 어렵지만은 한국 대학에 대한 진학, 이 부분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그 대학은 다름 아닌 고려대학교인데, 저희 싸임에서는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고려대학교 모교인 만큼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을 많이 추천하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한때는 민족의 대학이었죠. 저 있다만 해도.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하려는 그 순간 갑자기 대학을 버려라. 조국을 등져라.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라. 그래서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바로 글로벌 KU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다시 이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컴백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길을 잡는 그러한 글로벌 리더, 또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라. 네,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학이 거듭났고 또 많은 발전을 했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2022학년 9월 학기 기준입니다. 먼저 일정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내일 3월 3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갑니다. 서울대보다 하루가 좀 늦게 시작을 하는데,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이 이제 편집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건데, 어쨌든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대는 3월 3일서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의 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랑 서류 업로드를 주고 있습니다. 고대는 온라인 원서 접수와 서류 업로드와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비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과 같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OIA KoreaAC.kr 국제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한국 학생들 입학처인 인재발굴처에서 입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처에서 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 전형,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학생 기준인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외국인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학생들은 국제처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이 국제처, 즉 동원 글로벌홀에서 접수를 했었는데 다시 분리됐어요. 그래서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학생들은 인재발굴처에서 이렇게 입시를 다루니까 혼란이 없도록 하고, 여기는 순수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정된 시간에 온라인 서류 작성, 자소서 입력이랑 그다음에 전형력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입력 기간 이후에는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스캔을 받아서 PDF 파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 최대 40메가 이내 기준으로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업로드 기간이 3월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접수가 시작되면은 바로 내일서부터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 서류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바꿔야 되는데 우선 서류를 잘 갖춰야 되겠죠. 네.
이후 일정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업로드가 이제 끝나면은 그다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서류 업로드 이후에 이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는데 서류 업로드 부분 것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거예요. PDF 파일 기준으로 스캔 받은 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 제출은 3월 25일까지는 그와 같이 온라인 업로드를 하고 4월 1일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을 더 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원본 자료 이 부분 것을 제출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서류 업로드가 아니라 방문 접수나 또는 우편 접수.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외국인 분들은 때로는 이제 저희 컨설팅에 많이 의뢰한 학생들 기준으로는 제가 여기서 이제 서류를 꾸며가지고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예전에는 고대까지 가서 이렇게 전달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우편 접수를 하고 그 등교우편 받은 그 이제 소인 날짜랑 그 영수증을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다시 캡처해서 전달해드립니다. 코비드 상황 심각 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되게 우편 접수가 일반화됐어요. 예전에는 꼭 방문 접수해야지만 좀 접수를 잘하는 것 같고 동원 글로벌 홀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 이렇게 쭉 줄 서 있고 서류 검토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우편 접수합니다. 토일 월요일은 방문 접수 불가하다. 뭐 참고하시고요. 서류 일체가 국제처 국제교육팀에 도착해야 된다. 4월 1일 금요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편으로 제출 시 도착 시간 지연이나 분실 추적이 어려울 때 물어 가급적 등기 택배 해외 특급 우편을 사용하여 제출해라. 뭐 당연히 이제 등기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3월 3일 내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서류 PDF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까지 네, 서류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6월 10일 날 해줍니다. 그리고 등록은 네, 7월 달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은 아무래도 너무 기분이 좋겠죠. 다른 대학들도 뭐 늦겠지만은 그래서 이때 그 기간이고 만약에 이때 합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7월 달에 바로 원서 접수를 또 2023학년 3월 학기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2022학년도에 지금 6개 대학까지 늘 수가 있고 연도가 바뀌니까 7월 달에 원서 접수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들어가는 대학들을 또 6개 추가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 입학을 많이 잘 활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